그러므로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법들을 찾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지 5년이 되어 가지만 다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기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보니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분들께 접근할지 막막했었는데, 이번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게 된 여러 평생교육 네트워크 기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 선진 사례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분과는 거머종합사회복지관, 시흥노인종합사회복지관, 대아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정황종합사회복지관 총 5개 기관이 모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복지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유형으로 대체식 전달, 오픈 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자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과 복지는 우리 주민분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우리 복지기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시흥 시민 모두가 이런 주제를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방식의 축제와 온라인 포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직접 만나 평생학습에 대한 가치, 생각, 즐거움을 나누었다면, 올해는 온라인 포럼은 작은 스크린을 한번더 걸쳐 나눕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포럼을 응원합니다. 와. 네, 계속 제가 노래를 할 텐데. 네,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